그동안에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또 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작정했다는 말은 결심을 했다는 말인데, 무엇인가 반성이 있었고 또 판단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일은 무엇일까? 그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통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들렀던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는 예부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는 철학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가 이 아테네, 즉 아덴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극장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런 곳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별다른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곳을 떠난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아테네에서는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후에 열매를 맺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테네에서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사도가 전했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테네에 와서 둘러보니 신들이 많은데, 즉 거기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옛 신화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의 신전들이 아테네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정교성이 많은 줄을 알겠노라. 오죽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까지 있으니 아는 신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노라.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실 또한 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그 후에 사도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고린도에 갈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아름다운 것이란 뭐냐면은 탁월함에, 탁월함.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탁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탁월한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무엇으로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안다. 그리고 아는 것만을 전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것을 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오면서 새롭게 마음에 결심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은 어떤 분은 상당히 아주 수준 높은 설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 그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 접촉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논증을 해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논증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증은 탁월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등장할 수 없었던 거죠. 논리상 여러분들은 신전을 많이 두고 신을 많이 섬기는 종교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열고 환심을 살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어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당까지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였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테네의 유수한 철학자들도 밝히지 못했던 그 신을 어디에서 듣도 못한 어떤 사람이 와서 바로 여호와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혹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출한 시대의 천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테네에서 활동했었던 유수한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의 대가들, 뭐 오늘날 철학하면은 하여튼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 유수한 천재들, 시대를 넘는 이런 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천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밝히지 못했던 그 신을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따라가겠느냐는 거죠. 그 정도 논증으로 그 사람들이 흔들릴까? 생각해보면 논증은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 논증으로는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묘하게 그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시도가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무슨 접촉점을 찾는다.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무슨 논리를 찾아낸다. 이런 것보다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경험 그